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아우, 나무에 있는 수액을 많이 먹으려고 하다가 나무에 깔려버렸어. 여보세요? 건충 소방서예요? 델리마트 풍직원이 나무에 깔려서 얼른 도와주세요. 출동이다 출동! 삐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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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여기 삐뽀 삐!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! 사건 현장에 지금 도착했으니 바로 신속히 구조활동을 시작했다! 어디지? 신고자가 없어졌어! 신고자가 없어졌어. 아이고, 내가 나와가지고 구조활동을 시작해야겠다. 어이쟤! 환자분! 환자분 의식이 있나요? 살려주세요! 제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! 환자분! 어디 가세요! 저 구해달라니까! 혼자서 도저히 무리야! 환자분! 제가 파워턱을 발동하면은 힘껏 날개짓을 해주세요! 하나! 둘! 셋! 짜짜! 짜짜! 환자분! 지금 어디 다치신 건 없나요? 다친 데는 없는데 잠시만요. 환자분 다리가 내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. 얼른 치료해 주세요. 구급차로 이동해서 고치원 병으로 옮겨드릴게요. 자 차로 구급차로 신속히 탑승. 환자분이 너무 커가지고 문이 다 안 닫혀요. 그럼 제가 운전을 해서 빨리 고치원 병원으로 이동할게요. 잠시만 계세요. 여기 본부.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. 나무가 넘어진 사건이라 치고 너무 부자연스럽다. 본부, 여기는 곤충 경찰이어서 꼭 한번 검사를 해야 될 것 같다. 그런데 내 몸이 들어가기엔 구급차가 너무 작아. 곤충 병원으로 출발하겠다. 자, 출발! 삐뽀 삐뽀 윙! 삐뽀 삐뽀. 본부, 지금 병원에 도착했다. 삐뽀, 환자 도착했다. 럽사구조대원! 오늘도 한 생명을 구했구만. 역시 대단해. 환자의 상태를 한번 봐야겠구만. 원장님 제가 차를 돌려드릴게요. 차를 좀 돌려보게나. 지금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니 왼쪽 두 번째 다리가 부러졌구만. 나도 저기가 부러진 적 있는데 너무 아파. 침착해야지. 나는 여기 곤충병원의 최고 원장이니까. 그럼 얼른 수술대엔 놓아주길 바래. 수술 도구 찾으러 나는 차를 끌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아주 세다고. 환자를 빨리 꺼내야겠다. 아니 넙사 구조대원, 그 차를 운전해야지. 끌면 어떡하냐. 친구는 젤리마트에서 일하는 풍직원이구만. 마법을 이용해서 한번 붙여볼게. 풍댕풍댕 다리 붙여라. 야! 원장님! 원장님! 환자분의 다리가 붙었어요! 내 마법 같은 의술이 통했구만. 풍직원! 이 젤리는 다리가 붙는데 제일 효능이 뛰어난 다리다리 젤리야. 이 젤리를 맛있게 먹으면 부러진 다리도 금방 나아질 수가 있다고. 풍의사님! 너무 고맙습니다! 벌써 다리가 붙은 것 같아요. 그럼 젤리를 한번 먹어볼까? 너무 맛있잖아 이거. 벌써 다리가 낫는 것 같아. 다 먹어야지. 이봐요 풍직원. 이봐요 풍직원, 그거 먹으면은 씻은 듯이 나을 수가 있어요? 그렇다고 하네요. 그럼 한번 드셔보세요. 이게 뭐야 이거? 곤충 젤리라서 그런지 사람은 못 먹겠구만. 그런데 풍직원, 이상하게 거기 수행나무만 지나가면 곤충들이랑 사람들이 다리가 부서져서 와. 이거 정말 이상한데. 그 환자들이 속출하는 장소에서 수액을 먹다가 나무에 깔려 다리를 다치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.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? 넙사고 사실 내 다리를 보겠나? 뭐 있나? 원장님, 혹시 원장님도 그 나무에서 수액을 먹다가? 이상한 나무군요. 친구들,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고요. 친구들, 안녕!